네, 마징가 Z가 그 그려진 지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그럼 태권브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태권브이 나 국민학교 때니까 한 40년 그렇게 됐겠죠. 예.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통 모르겠네요, 인트로의 의미를. 네. 아니, 마징가 Z요. 예. 네. 아까 저기 그 무드 차일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예. 네. 근데 마징가 Z 주제가 아시죠? 뭐 뭐였죠? 기운센 천하장사 아, 네. 무쇠로 무쇠로 만든 만든 등산 로봇. 인조인간 인조인간 로봇 로버트 두 마징가 마징가 Z 제스트. 예. 뭐 그다음에 어린애를 위해서 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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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에 네. 무사파 아, 뭐 그런 무제다리 게트 주먹 예. 목숨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 예, 아까 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거기가 제일 훅이잖아요 예. 모두 모두 비켜라가 예. 훅이잖아요 근데 그 1번 주제가도 똑같은데 네 맞아요 개사를 한 그게 모두 모두 비켜라 거기에 거잖아요. 그 마징가 제트의 무기가 쫙 나오는 그 아니더라고 우리는 미리 나오는데 네네네 번역을 아 무쇠팔 무쇠다리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거기 뒤쪽에 훅 네. 부분에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가 모두 모두 비켜라가 네. 브레스토 화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네. 브레스토 화이야. 네. 아 좋네요. 네. 그걸 옛날에도 들어갖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오랜만에 들으니 50주년 기념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그 아.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걸 그 주제가를 옛날 걸 그대로 썼는데 이게 계속 여기서 맴도는 거야. 화이야가. 브레스토 화이야. 이게 아야 브레스토 화이야. 야 진짜 막 무슨 노래만 나오면 이누 씨가 가끔 이렇게 막 뽕짝 같은 거 잘 부르는데 거기다 막 브레스토 화이야 이걸 막 넣고 싶어 막 그 코러스로 네 브레스토 화이야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걸 보고 봉심을 자극하는 아까 오늘 자 봉심 자극의 그런 예. 포인트였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메칸더 V 마징간 Z고 또 메칸더는 V이고 태권 V고 또 예. 보면은 그 알파벳 중에 또 보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메칸더 뭐 D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 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딱 그 로봇에 붙이고 싶은 그 알파벳이 보면은 대충 뭐 X, X Y, Y 어 Z, Y는 Y도 또 아니야. X V 어 V W X Z 정도가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W도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V X Z 네, 거의 다인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이게 또 이 X형으로 생겼어요. 예, 여기 보면 이건 또 X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또 프렛은 7연이다 보니까 V에? 아까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V야. 예, 그러니까 여기 그건 여기가 중간쯤이고 예. 여기서 어디 만날 거야. 이렇게 예, 돼 있어요. 부채, 이렇게. 부채. 예. 예. 그래서 약간 F 코드를 와이퍼처럼 잡아야 돼. 예, 하이 코드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V, X 막 이런 동심을 자극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거는 좀 많이 꺾인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네. 많이 그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거 넓어서 그런 거. 아까 저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갈수록 꺾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얘는 애초에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가는 게 덜 꺾이는 거야. 야. 어, 이게 좋네요. 예, 네, 그죠. 이거 와이퍼 느낌. 네.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른 게 아까 저거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손을 보고 있는 느낌이 되게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뭐랄까 나를 딱 향하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F 여기서 잡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로 뭔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F를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네 그렇죠 뭔가 약간 나의 F가 일로 새는 느낌이야 되게 특이한 느낌의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F 나의 F 네 그래서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오늘 뭐 마징가 제트 브레스토 화이야 네 브레스토 화이야로 네. 동심을 한번 이렇게 자극하면서 시작해봤는데 브레스토 화이야 저는 콤바트라 V 엄청 좋아했었는데 콤바트라 V 브레스토 마징가 제트 브레스토 화이야 마징가 제트 다 같은 아저씨가 불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똑같은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지금도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네. 그거 콘서트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로 만화 주제가만 네. 한 20곡 부르고 끝나는 거 콤바토라 브이브이 이것도 네네네 그러시 하자고 네 콤바토라 브이 네. 예전에 그 경록절 아, 갔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김수철 아저씨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우리나라 유명한 락커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나라라 슈퍼보드 부르니까 그, 이야. 그 유명한 락커들이 다 떼창으로 치기치기 자가자가 쪼꼬쪼꼬쪼 정말 예.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아. 락커들의 동심을 자극하실 예, 예. 수 있는 네, 그런 분이시죠. 네, 치기치기 자가자가 쪼꼬쪼꼬쪼 참 대단한 의태어야 의성어야 그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치기치기 자가자가 되게 남의 의성어라고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자존심 부리시는 분들인데도 치기치기 자가자가자가자가 일어나고 아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 이게 리뷰가 길어질 수밖에 없네. 자꾸 아이템들이 너무 이래가지고 예. 네 보우덴 메탈 세븐입니다. 지난 이거 봐 또 뭔가 약간 또 로봇 이름 같아. 세븐 보우덴 메탈 세븐 막 이런 거죠 느낌이. 지난 시간에 보우덴 퓨전이야 심지어 예. 예. 보우덴 퓨전 오늘은 보우덴 메탈 세븐. 그렇습니다. 274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83cm 전장 좀 길어요. 네. 길어봐야 83cm지만 예, 2cm긴 해요. 네, 두께 40mm, 12 플랫 뒷둘레 77mm로 거의 지금 역대 7연들 중에 가장 뒷둘레가 얇은 네. 네, 가는 맞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네, 77mm. 메이플 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엘더가 아니고 체인버드 베이스 우드바디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메탈 성향이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 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렉이 사용이 되어 와. 있습니다. 버드아이가 없는 거. 버드아이가 없는데요. 네. 네. 버드아이 메이플 같기도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버드아이가 없는데 버드아이 뭐, 메이플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숨겨진 네. 버드아이 네. 메이플을 버드아이를 찾아라.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 여기 스펙 상으로는 버드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드아이가 안 보입니다. 지금 저희 눈에는.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는 508mm, 20인치입니다. 24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자 형태로 와이퍼식으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역시 이것도 혼합 그 스케일 길이를 갖고 있어요. 648mm에서부터 673mm까지. 아, 그렇죠. 25.5인치에서 26.25인치입니다. 지난 시간은 25인치에서 25.5인치였는데 스케일 자체가 좀 길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픽업이 피치가 맞춰서 나오나 봐요. 그 공방에서. 그렇죠. 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픽업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아까 저것도 뭔가 픽업 뭐 딱 누르면은 뭐 철컥 잉 막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약간 느낌이. 브레스토 파이어죠. 네, 브레스토 파이어 나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름은 어부. 이름은 어부. 네. 마징가 제트도 물 속에서 나와요. 네, 수영장에서.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름 어부긴 하지만 뭐 브레스토 파이어. 이거 갈라질 것 같아 진짜. 그죠. 네. 철컥하고 뭐가 나올 네. 것 같죠. 네. 이렇게 하고 막. 싱싱함 바뀌고 네, 그러니까. 오, 오 좋은데 징징징징 이거 네. 두 개가 갈라지면서 싱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러고 있다 진짜 이러고 완전 있다, 진짜. 동심 터졌네 지금 어 이것도 되네요 이것도 된대 이게 이렇게 하면 갈라지는 거 아닌가 예 아, 이거 딱 하면 딱 누르면 배터리가 없나 네. 왜 그러지 쓰리웨이 아 꽂아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아 이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동심이라는 건 아, 네 푸시풀 어쨌든 있고요 너무 브레스토 파이어다 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네, 스트랜드버그 EGS 5 픽스드 브릿지 스트링 락스 이거 네 브릿지가 픽스드니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우덴 메탈 세븐 쭉 스펙 살펴보셨고요 무게 해볼게요 무게. 이거 지난 시간에 2.06이 나왔었는데 네 뭐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5 자 무게 전 2.17 2.2 결국 지난 시간과 계속 거의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올려보시죠. 저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네, 저도 그대로입니다. 1호 오 무겁네. 교영 씨 아, 맞췄네요. 네, 2.3일 오늘 그럼 두 개 맞추고 가네. 네, 오늘 2승 1승 1승 이렇게 네. 됐네요. 아 근데 저거 아까 저 에피폰 7연 맞추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예. 1승 1승 2승. 네, 그래서 생각보다 무게가 조금 있었는데 근데 정말 가볍죠. 어쨌든 일렉 기타에서 역대 최저 무게를 이거 스트랜드버그가 갱신을 했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턴이고요. 빠지네요, 진짜. 뭐가 막 진짜 확 빠지네요. 확 빠져요. 이게 뭐 GP컵이고 이거 RP컵인가 보네. 아, 이거 아. 그걸요? 그 뭐야?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RP컵. 힘이 확 빠지네요. 패시브 소리가 나네. 패시브 소리가 나네.
이걸 또 코일 탭을 하면 확 갈리고 거의 걸럭걸럭 한 소리가 나네. 근데 이것도 위쪽에서 하이코드 한번 잡아주시죠. 뭐 이쯤에서 하이코드 완벽한 미디 소리. 손가락이 안 되네. 손가락이 진짜 신기하다. 소리. 마샬? 세션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쓸 것 같아. 오히려 진짜 세션용으로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피치가 너무 좋은데. 어 소리 엄청. 어 너무 좀 엄청. 이름이 메탈인데 왜 이래? 팬더 게인. 마샬 게임. 오 좋아. 아 메탈이. 아 싱글로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지금 네. 이 그 우리가 마스터를 마스터 퍼펫츠를 하나 올려서 쳐주세요. 네, 어 살아 있어 아직. 이게 차이 큰데요 이게. 네. 오. 어 소리 되게 기분 좋은 소리 나요. 아 확실히 이게 차이가 엄청 크네. 네네네 이게. 많이 나네요 차이가. 소리가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고 깔끔한데 힘도 좋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너무 밸런스가 너무 좋은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이거 딱 해상도 빼는 소리. 네 맞아요. 네. 그 아까 규영 씨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오히려 진짜 세션들이 오히려 네. 이 피치와 깔끔한 톤과 이런 밸런스 때문에라도 사용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기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세션용이야 진짜. 어 깜짝입니다. 일단 어, 이거 뭐 이렇게 야 이게 아 이게 뭔가 자꾸 동심이 또 자꾸 자극되네. 큰일이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이거 또 블라인드. 아 이게 너무 제가 Are you ready? 7연의 그 네. 뭐야 저거라고 레퍼토리가 없는데 네. 그 토요일 날 전화 와갖고 아,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네. 아 네. 하루 준 거야 하루? 네. 네. 이제 앞으로 7연의 레퍼토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네. 늘려가시기 응원 드리겠습니다. 요즘 7연 매물 보고 있어요. 네. 아, 진짜 아유 요거 진짜 아유 막 어. 진짜 예, 정말 신기한 기타입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아유. 자, 그러면 블라인드 네.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Are you ready?
이게 또 저 스노우폴로 들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였어요. 네, 이게 해상도는 훨씬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안정감 있고 투박한 그런 그 느낌에는 뭐 저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거. 네. 그 저 알이 굵은 사운드랑 확실히 차별화가 네. 돼요. 하여튼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또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메탈 7연 중에 또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모델. 엄마 300만원만 네. 274만원 네. 300만원을 받으면 26만원을 남길 수 있는 네. 네, 적절한 가격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다들 엄마가 300만원씩 주잖아요. 아 그쵸? 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스트랜드 버그하고 존 페트리치하고 만나면은 기타를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300만원 받. 알겠습니다. 274만원입니다. 300만원 아닙니다. 274만원이요? 저는 아우 진짜 스트랜드버그 알기도 정말 반가운 브랜드네요. 헤드리스의 뭔가 인상 자체를 바꿔버릴 만한 그런 기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심을 자극하는 메탈 세븐의 브레스토 화이아. 브레스토 화이아. 네, 이거 분명히 존 페트리치한테 연락 갔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시지 않으려고요. 아 이거는 뭔가 저 진짜 뮤직메이랑 좀 남아갔고요. 또 존 페트리치가 또 작은 기타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이상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이 후렛 옆으로 박은 거 딱 보는 순간 저거다 막 이러고 웨스토 화이야 붙던데? 똑같네요. 네. 지금 이 아저씨들의 이 동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동심이 너무 망가지고 있어. 네.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뭐 매장 와서 실제로 좀 쳐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거랑 이 뽐뿌가 다릅니다. 실제로 보고 듣는 거랑 하여튼 꼭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타를 뭔가 바라보는 세계관이랑 갖고 싶은 기타의 로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막 아들 딸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똑같은 기타 또 계속 사 막 이런 막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이거는 똑같은 네, 모양이 아니에요. 완전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벌써 선생님 지금 동심의 세계에 또 빠져들고 계시죠. 진짜 지금 좋다. 선생님 리뷰 중에 저렇게 기타 뺏어가서 막 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실 있는데 그것도 7연인데 네, 처음 아니에요? 7연을, 네, 7연을 본인의 의지로 가져가서 치고 있다는 거 갖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을 그 와이퍼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여기선 이렇게 짚고 여기선 이렇게 짚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김병호를 움직이게 하는 마성의 기타 네 보덴 메탈 7 스트랜드워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